화장품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제품을 개발할 때 퍼짐성과 같은 특성 분석은 여전히 패널 기반의 관능 평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패널 집단을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고 개인의 인식 차이에 따른 주관적 결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화장품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AI 모델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단기간 풀의 변환 방법은 음악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주파수 성분이 포함된 음성의 특징을 추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입력 신호를 일정한 간격으로 분할하고 각 분할에 대해 풀의 변환을 수행하는 수학적 방법론입니다. 연속 웨이블렛 변환 방법은 주파수의 모함수를 압축하고 확장해 상대적으로 좁은 주파수 범위에서 고해상도의 시간 주파수 신호를 얻어내는 멀티스케일 기술입니다. 사람의 발림성 행위를 묘사하기 위해 손가락을 묘사한 팁 구조의 센서를 사용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손등에 있는 화장품을 바르는 행위와 유사한 환경에서 측정했습니다. 팁 형태의 인공 피부 구조체에 화장품을 바르고 압력 센서로 누르고 미끄러지는 동작을 통해 마찰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이 마찰 데이터로부터 질감 속성의 데이터셋과 발림성 특성을 도출해냈습니다. 측정된 데이터를 AI 기법으로 발림성을 분석하고 관능성을 비교하였습니다. 우리 기술은 발림성 측정 장치와 AI 기술을 통해 객관적이면서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연령, 성별, 인종, 피부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대한 실험 조건을 결정하고 객관화하기 위해 비교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테라리더 아모레퍼시픽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분석을 위한 AI 기술을 제공했고 테라리더는 발림성 분석 시스템을, 아모레퍼시픽은 수요자 입장에서 제형 샘플 제공 및 관능평가와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협력해 주셨습니다. 이런 협력 관계가 없었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애트리의 AI 기술이 화장품의 사용감을 판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로봇이 화장품을 개인의 손등에 문지르는 행위를 할 때 본인의 피부와 적합한 화장품인지를 패널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AI가 대답해 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품의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 제품 개발 과정에서 사람이 관여하는 과정을 로봇과 AI 기술로 대체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연구는 기존 상업용 화장품 크림을 분류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화장품 피부의약품의 분석 기술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혁신적인 결과입니다. 향후 전 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지속해서 창출해내는 K-뷰티 산업에서 새로운 소비 트렌드 부상과 개인 맞춤화에 앞장설 수 있는 기술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애뜨리는 향후 온습도 센서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본 기술이 냉온감, 나아가 향과 색상에 관한 부분도 분석할 수 있는 연구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AI 기반 화장품 발림성 분석 기술이 마찰력 특성 기반의 의류, 직물의 촉감, 페인트 등 도장 특성 그리고 타이어의 마찰력 특성 판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